아니다 탄산코트 작업 왔습니다. 탄산코트 뿌리기 전에 미리 금 감고 깨진 거, 갈라진 거, 기타 등등 전부 보수하고 합기 처리한 다음에 비닐 모양을 전부 해왔습니다. 유리창에는 비닐을 쳐서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하였고요. 바닥 타일에도 비닐을 돌려서 똑같이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벽 상태는 작업하기 전에 현재 상태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제 칠을 하면 깨끗해지겠죠? 기존에 있던 얼룩이랑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작은 방 베란다가 또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똑같이 금가하고 깨지고 갈라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실리콘으로다가 틈새를 잡았으며 기존에 있는 실리콘 갈라진 곳도 모두 실리콘으로 전부 마무리를 보충을 했습니다. 실리콘이 많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쪽에도 실리콘이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에는 똑같이 비닐 모양을 하였고요. 바닥도 모양을 하였습니다. 이제 칠을 뿌리면 깨끗해지겠죠? 기존의 벽은 상태는 현재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얼룩이나 때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쪽에는 보기 드문 건데 얘를 지금 엑셀 작업을 해놨습니다. 엑셀이란 뭐냐? 손으로 두드리면 퉁퉁거립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속에다 메쉬를 감고서 맨 처음에 수치로 볼 겁니다. 얇은 수치로 볼, 여기는 50점짜리, 원래 100T를 내야 되는데요. 50T짜리 수치를 대고 메쉬를 감은 다음에 메쉬가 뭐냐면 그물망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걔를 갖다 덧대고 위에다가 엑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손을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납니다. 기존 벽은 소리가 틀리죠. 얘는 속이 비어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단열 작업을 한 겁니다. 단열 작업을 하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벽에는 지금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대신 엑셀의 특징상 이 엑셀에는 기존에 돌가루가 들어있습니다. 돌이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찍찍 긁히고 넘어가는 겁니다. 긁히고 까칠까칠하고 예. 이런 엑셀면도 있네요. 제가 옛날에도 이런 엑셀 작업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얘를 드라이비트라고 얘기합니다. 드라이비트 뭐 해배당 뭐 35,000원 뭐 면적 작을 때는 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이비트 메쉬 감아서 하는 작업들을 하죠. 예. 요즘은 참 아파트 실내 이런 거 해놓은 집들은 거의 없는데 얼마나 곰팡이가 심했고 단열이 안 됐으면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라고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공간도 페인트 칠을 하면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 뿌리고 난 다음에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베란다에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뿌렸더니 벽이 환하고 깨끗해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기존에 페인트 뿌리기 전에 유리창에 페인트 묻지 말라고 비닐 보양을 했었죠. 비닐 보양을 싹 걷어내니까 유리창에 페인트가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저분한 벽도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이쪽에 아까는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꺼뭇꺼뭇했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환해졌습니다. 네, 이쪽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젠 엑셀 드라이비트라 그러죠. 네, 드라이비트가 작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드라이비트가 작업되어 있는 곳에는 돌가루가 원래 그 엑셀에 이 모래알처럼 커다란 돌멩이가 들어있습니다. 걔가 이제 지나가면서 긁히는 거죠. 긁히면서 짝꿍이 나면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걔를 가지고 간지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에다가 칠을 뿌리면 꼬뭇꼬뭇하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칠을 한 번을 쫙 도포를 하고 손으로다가 장갑을 끼고 전부 문질러가지고 골고루 다 채운 다음에 위에다가 다시 페인트를 뿌려서 작업을 완성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깨끗하죠? 네.
유지하기 깨끗한 겁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엑셀이 엄청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예. 울퉁불퉁하죠? 예. 원래 이렇게 구멍도 많고 기포도 막 생기고 그럽니다. 울퉁불퉁. 네. 이 면을 깨끗하게 칠을 한 겁니다. 작업은 아주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이상으로 베란다 칫 한 곳에 대해서 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